안녕하세요. 약선 드림 농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블루베리 수확이 다 마무리 됐고요. 임시로 씌워놨던 비닐을 오늘 아침에 벗겠습니다. 그 전에 벗길 수 있는데 계속 장마 소식이 있어서 계속 비를 맞추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좀 비를 덜 맞추고 벗기는 게 더 남에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지금 아침에 부랴부랴 비닐을 벗겼고요. 지금 이제 드래퍼 지금 나무 상태를 보게 되면 새 가지들도 잘 나온 상태고요. 수세도 괜찮습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내년 정도는 더 많은 수확을 할 것 같고요. 올해는 지금 수확을 끝나고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우짤한 걸 가지 쳤는데 올해는 그냥 이대로 두고 봄에 가지치기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봄에도 최대한 올해는 내년에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수확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요. 지금 최대한 가지를 일단 많이 만드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그래도 바닥에 새 가지들도 잘 나온 상태고요. 지금 나무 상태도 양호한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계속 지금 이렇게 새로운 새순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위에도 잘 자란 상태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물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좀 탄 것이 중간중간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나무 새는 좋은 편입니다. 아마 이 정도 되는 정도 되면 아마 내년에 상당히 좀 수확이 될 거라 예상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건 드래퍼입니다. 지금 아직 몇 개 이렇게 따지 않은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고요. 나무를 이제 키워야 하니까요. 겨울 활동을 위해서 보세요. 이런 것 같은 게 진짜 내년 정도면 정말 상당히 열매가 많이 달릴 거라 예상이 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저희 이제 블루베리가 잘 커졌습니다. 내년에 이제 드래퍼 얼마나 수확이 될지 기대가 되고요. 잘 관리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보세요. 바닥에서 나온 신초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요. 이렇게 지금 잘 자라준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블루베리 내년 수확을 위해서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